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벽을 흐물다 센서 수첩입니다. 2022년 10월 10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크림대교 폭발의 배후로 우크라이나를 지목한 이후 수도 키이우 중심부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도시 곳곳에 미사일 공격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크림대교 폭발 이틀 만에 이루어진 일로 푸틴이 피해 보복에 본격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재보복을 공언하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우크라이나 주변의 긴장도가 최고조에 치닫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미사일 공습을 진행하여 큰 폭발이 최소 10차례 일어나 사상자가 다수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키이우뿐만 아니라 리비우, 드니프로, 하르키우 등 주요 도시에도 공격이 감행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경찰은 키이우 공습으로 적어도 5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러시아의 공격 시점이 사람들이 출근을 많이 하는 러시아어를 잡아 피해 극대화를 노렸으며 이란산 공격용 드론을 활용한 공격까지 진행했다고 합니다. 총 75발의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영토를 날아왔고 이 중 41발은 격추됐으나 8개 지역의 중대 기반 시설 11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이 공격으로 삼성전자 우크라이나 지사 건물도 공격을 받았는데요. 건물 내에는 법인과 연구소가 있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삼성전자 주재원들은 주 우크라이나 한국대사 지시로 인근 국가에서 업무를 보고 있고 주재원은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옛 소련 구성국 가운데 대표적인 친러 국가인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참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러시아와 합동 기동부대를 구성해 자국 서쪽 접경 지역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벨라루스 내에서도 합동군 배치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고 벨라루스가 참전할 경우 발트 3국과 폴란드의 참전 가능성도 높아져 3차 세계대전으로의 확정 가능성이 높아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우크라이나는 10월 9일과 11일 오스케강 동쪽의 루안스크주 서부에서 스바토베아 크레민나 방향으로 공세를 계속했습니다. 10월 10일 현재 서부 루안스크주에서 200제곱킬로미터를 탈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스바토베에서 서쪽으로 17km 지점까지 진격한 데 성공했습니다. 또한 스바토베 쿠판스크 고속도로에서도 전투가 일어난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이는 스바토베에서 북서쪽으로 15km 지점인지라 우크라이나군이 이번 달 내로 스바토베에 당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스바토베에서 남서쪽으로 12km 지점까지 도달했으나 러시아군이 격퇴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우크라이나 반격에 대응해 스타로빌스크와 스바토베에서 방어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바그너 그룹을 통하여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들이 리만 전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최전선에 배치되었던 이들을 다시 또 최전선에 배치한 것입니다. 또한 스타로빌스크에서는 각종 참호와 방어선이 지어지고 있는 것도 관측이 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스바토베 근처의 철도 및 교량을 폭파하고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을 지연시키기 위해 지뢰를 매설 중이라고 합니다. 도네츠크입니다. 바무트 인근에서 지속적인 전투가 발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자이체베를 완전히 함락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무트 주변은 평소보다 더 치열하게 전투가 이루어졌는데요. 러시아군의 공세가 점차 매서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헤르손입니다. 러시아군은 헤르손 북부와 북서부에서 탈환된 지역을 재함락시키기 위하여 공격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눌레츠강 지역을 공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군도 이렇다 할 공격을 안 해서 전선의 변화는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군도 다비디프 브리드 인근에 대한 공격을 진행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북부 헤르손에서 피해를 입은 부대를 복구하기 위해 긴급히 동원한 병력으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동원된 병사들이 속속 헤르손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은 서로 간의 포격전을 이어나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화력투사 무기로 탄약고 3동과 지휘소 1동을 파괴했습니다. 러시아군도 포격, 공습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최소 12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